자, 1번 내용을 쭉 보니까 is there a special person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is there a special person? 자, is there로 물었기 때문에 일단 의문문입니다. 그러면은 there is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뭐뭇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의문문이라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special person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그렇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오늘은 약간 조금 상위 레벨에 있는 문법을 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러 단어 품사들 중에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who, which, that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 들으세요. 자, 요건 조금 어려운 건데요. 자, 요렇게 들어가고 나서 뒤에 동사 단어가 요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내가 하나만 지금 내가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 person이라는 단어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who라는 단어 있죠. 네. 여기서 who는 누구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이라는 거를 연결해주는 그냥 연결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teaches란 말이 나오죠. 그럼 아까 쌤이 설명해줬던 대로 해석하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누구를 가르쳐요? 당신을 가르치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takes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takes는 지금 생긴 꼬라지를 봤을 때 품사가 뭔것 같습니까? take에 s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s가 붙죠? 명사 말고 일반 동사에 s가 붙죠, 그죠? 어, 그래요. 일반 동사 켜도 돼요. 자, 그러면은 당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takes care of 하니까 take care of 무슨 뜻이에요? 돌보. 돌보다죠? 그러면 돌보는 사람, 당신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Is there a special person?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해석하면은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해석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if so 이렇게 얘기했네. if so라고 하는 건 뜻이 어떻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약 그러면은 뭐야? 당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당신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this person is your men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신의 뭐다? 멘토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 멘토란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1대1. 보통 1대 우리는 보통 이제 멘토란 얘기를 할때 보통 보면 이제 1대1로 뭐 이렇게 봐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멘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본보기가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도 멘토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도 멘토가 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멘토 일단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야 돼? 부모님. 그렇지, 부모님이 나와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뭐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등등 일단 가족에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친다 하면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해됐죠? 내용은 일단 이런 거예요. 자, in Greek mythology 입니다. Greek 어느 나라? 그리스. 그리스 mythology 무슨 뜻? 신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멘토는요, was a friend of Odysseus 합니다. Odysseus가 누구예요? 오디오스. Odysseus의 신 이름 얘기하는 거죠. 네. 됐죠? 그리고 지금 멘토는 친구였습니다. 얘기하니까 멘토라는 용어도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인 거예요? 인물 또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지금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됐죠? 자, 1번 뒤로 넘어가니까 Odysseus was a powerful king 합니다. Odysseus는요, was a powerful king. 무슨 뜻이에요? powerful. 어, 힘이 센 또는 강력한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다시 보세요. 특정한 어떤 명사 단어 다음에 요 단어 적어놓는 게 좋아요. 단어 공부할 때 되게 도움되니까. 끝에가 FUUL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원래 FUL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얘기한 가득 찬이란 뜻이야. 그럼 파워풀하다는 얘기는 힘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가득 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력한 또는 힘이 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우리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뷰티가 무슨 뜻이죠?
아름다움. 아름다움이죠. 네. 근데 여기에다 y를 i로 고치고 fa를 넣으면 무슨 뜻이 돼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할게요. 자, muse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사용하는데 명사로는 뭡니까? 사용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ufa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으로 가득 찬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잘 쓰인다? 안 쓰인다? 잘 쓴다. 잘 쓰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갖고 유용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FL로 끝난 건 뭐 있을까요? 원들. 그렇지. 원더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원더풀에서 이 원더라는 단어는요. 동사로는 궁금해하다, 놀라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명사로는 경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훌륭함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다 FL을 넣으면 원더풀이 되니까 훌륭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함으로 가득 차. 됐습니까? 네. 단어 공부했습니다 오늘.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강력한 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순간 나 상과 본문 설명한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he left his country 갑니다. 그는요 left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요 뭐하기 위해서 to fight in the Trojan War 갑니다. Trojan War 밑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저요. 말해보세요. 트로이랑 그리스랑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그리스에 어디? 그리스 모릅니다. 그리스 스파르타스. 아 스파르타. 스파게티. 300 영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그 300 영화에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싸우는 거죠. 300. 그러니까 300 이런 게 뭐냐면은 트리니다드 계곡 그 무슨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계곡 요 사이에서 그리스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가 페르시아 군이 이렇게 오는 것을 육로에서 막은 거예요. 와. 물론 성공하지 못해 실패로 끝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사실 이 영화가 좀 잔인한 영화라서 300 시리즈 2를 보면은요. 육로에서 싸울 때는 이게 스파르타가 망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데 302를 보면 해상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모이거든요. 그 해상에서는 이 살리에스 해전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칩니다. 그리스가. 참고로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정확하게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이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가 전국을 다 그 전체 그 지역들을 다 통일하게 되면서 유럽까지 진출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의 왕 유럽이었던 문화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란 말이야. 그럼 그리스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는 무슨 국가라고 배웠어요? 민 하나의 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무슨 국가? 도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 뭐 바티칸. 아, 바티칸은 이탈리아고요.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도시들이 다 뭉쳐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그러니까 나중에요, 여러분들 그 2학년 역사 때 배우긴 하겠지만은 유럽 역사에서요, 보통 유럽이 문명이 시작을 할 때 보통 이제 그리스에서 문명이 시작했다 해가지고 거기 어떤 바다 이름이 바로 에게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에게! 그런 데가 있어요. 김수영 보고 있나?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리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 중심이 되는 도시가 아테네였고요. 이 아테네는 주로 이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냐면은 문을 중심으로 해요. 문? 글, 탕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겠죠. 맞죠? 근데 이 아테네 버금가는 데가 어디냐면 스파르타가 있어요. 스파르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용어라서 약간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되게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아테네가 중심이었는데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되게 힘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싸운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통일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쭉 넘어가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 지역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진출하려고 하죠. 그때 일어난 전쟁이 뭐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이제 중2 때 역사 들어갈 때 유럽 역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나랑 가르쳐 줄 거예요. 왜? 누가 가르쳐줘요? 누구 2학년 역사 쌤이 가르쳐 주겠지? 2학년 역사 쌤이 누구예요? 누가 학교 역사 쌤 있을 거야?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줘요. 학원에서 왜 가르쳐 줘요? 그럼 네가 빨리 복제인간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날 빨리 복제인간 나도 싫어요. 나도 싫다고. 박주호 보고 있나?
자, 그 다음 뭐 할게요. 어쨌든 트로이 전쟁은요, 트로이라는 국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싸우게 된 건데, 이게 뭐 저기 뭐 영화에도 보면 알겠지만 왜 저기 뭐 트로이의 왕자가 그 스파르타 왕의 그 마누라를 뺏어가가지고 그래갖고 사랑에 빠져갖고 룰룰룰 했는데, 뭐 거기서 나온 영어 중에서 이제 뭐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뭐 되게 유명한 영화긴 한데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그거만 아마 세계사에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멘토는요, became a teacher and counselor 합니다. 멘토라고 하는 사람은 교사이자 그 다음에 또 뭐였다? 카운셀러이기도 했다. 카운셀러는 무슨 뜻이에요? 카운셀러는 상담자예요. 자, 읽었습니다.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텔레마추스라는 사람에게 상담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he built a strong he built a strong relationship 하는데, 그는요 강력한 관계를 빌트했대요. 여기서 빌트는 건물을 짓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텔레마추스에게.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텔레마추스가 누굽니까? 몰라요. 여기서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during the war 합니다. 그 전쟁 동안에. 그럼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트로이. 트로이 전쟁이지. 그러면은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앞에 일단 트로이 전쟁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일단 답이 안 되는 거는 1번과 2번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빨리 앉아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또 뒤에 보세요. 멘토는요, took care of Odysseus' son 해서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추스를 돌봤대요. 이제 여기서 나오죠. 텔레마추스란 사람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상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오, 역시 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in some ways 끊어주세요.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자, 텔레마추스는요 was like mentor's son 갑니다. 멘토의 아들처럼, 아들과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해석하실 때 보세요. 자, 비동사 다음에 like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뭐뭐처럼. 그러면은 얘를 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만약에 주어를 A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B라고 얘기할 때 결국 어떤 의미다? 이꼴의 의미예요. A는 B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마추스는 뭐와 같다? 멘토의 아들과 같았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가르쳐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니지만은 거의 가르치고 돌봐준 걸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랑 똑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they guide, 아, 자, 멘토들은요 teach and counsel 합니다.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누구처럼? 멘토가 텔레마추스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did 동그라미 치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did는 어떤 단어를 대신하는 동사입니까? do? 아니요. 앞에 있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대신하는 동사냐고요. 어떤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멘토가 텔레마추스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멘토들은 팁 가르치고 우리를 상담한대요. 맞다. 아, 내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네. 상담. 이해가 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did라는 단어는요. 네. 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동사를 대신한 동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명사는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바꿔놓고 하면 대명사 바꾸면 he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이 동사를 대신하는 게 대동, 이걸 흔히 말하는 대동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설명이 어려워요, 이거는요. 자, 설명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했다란 얘기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문장에서. 그렇지. teach and counsel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들은요 우리를요 가이드합니다. 가이드는 무슨 뜻? 가이드. 안내하다, 이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rough는 뭐뭇을 통해서 이런 얘기인데, 뭘 통해서? school, 학교를 통해서, 또는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they advise us 합니다. advise는 무슨 뜻이에요?
조언하다, 충고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많이 보게 될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advice라고 이렇게 S 들어간 거하고 advice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얘는 동사로 뭐한다? 조언하다. 적으세요. 네. 충고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명사로 들어가서요. 명사로 들어가서 조언 또는 충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철자가 S가 들어갔느냐 C가 들어갔느냐의 차이점이죠. S가 들어갔느냐 C가 들어갔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C로 끝나면 보통 발음들은 S로 끝나고요. S로 끝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다 Z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Z로 Advise. 자, 따라합니다.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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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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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시 길락하게. 녹음. 녹음만 시킬게요. Breathe. Breath.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멘토들은요, lead and supporters 합니다. Lead는 이끌다, support는 지지하다. 애기 보고 만지면 안 돼. 지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를 이끌고요, 우리를 지지합니다. 우지 서포트란 단어는요 지지하다 말고도 뭐가 있냐면 적으세요 옹호하다 옹호하다 아시겠죠? 네. 밥조 지금 이상한 드림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 옹호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옹호하다 옹호하고 아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게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who is a mentor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멘토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멘토들은 분명히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해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멘토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멘토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한 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놔놓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롤모델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막 발전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엄마 따라하면 되나? 왜 반말이에요? 물론 100% 모든 걸 다 따라하는 건 아니죠. 뭐 7시에 똥 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니도 7시에 똥 싸고 이러면 안 돼요. 똥은 자연적인 그게 있는데 갑자기 막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똥을 바로 싸야 되는데 아니야 내 멘토는 7시에 똥 쌌어 나도 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똥을 쌀 수 있을 때 싸야 돼요. 자, 어느 쪽 문제 갑니다. 2번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멘토의 유형 있다 없다? 없다. 2번 멘토의 기원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멘토의 역할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자 다시 질문. 멘토의 역할은 뭐예요? 가르치고 돌봐주고. 그렇지. 가르치고 돌봐주고 또 아까 내가 뭐하라 그랬죠? 우리를 뭐 해주는 거? 조언. 이끌고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는 사람들 그죠? 서포트 해주는 거 그지? 네. 자, 멘토를 찾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멘토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솔직히 5번은 너무 거창해요. 멘토의 사회적 책임 하면 뭐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3번. 사람은 사람인데 직업으로서 충고를 해 주는 사람. 뭐예요? 멘토. 멘토 말고 티처. 말고 카르시. 카르시 하면 맞아. 카로 시작한다고요? C-O-U-N-S 자 따라합니다.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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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콩글리시로 얘기할 때 그래 Counsel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가 알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고객 만족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준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카운셀러 들어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막 돈 벌어먹고 사니까. 카운셀러.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운셀러는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카운셀러가 됩니다. 선생님. 나요? 아니요. 난 카운셀러 되려면 니들이 인정해야 카운셀러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정하냐.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요, 쌤은요, 직업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은 English teacher가 아니라 English instructor가 맞습니다. Instructor. 자, 말씀드릴게요. 학원쌤. 우리가 보통요,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가르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teach라는 단어도 가르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instructor는 뜻이 뭐냐면요, 어떤 어떤 지식, 어떤 어떤 방법, 어떤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통 instructor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맞죠? 근데 teach는 뭐냐면은 지식에다가 인성에다가 바른 마음가짐까지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이 teach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에서 보통 여러분들에게 담임쌤이 과목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네. 맞죠? 네. 뭐 규율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다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인 댐댐이들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 티처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바로 나한테 니들한테 영어만 전달하잖아요. 그죠? 아 물론 개그를 왜 전달합니까? 개그. 지가 생각해도 지금 신도 못 차리지 지금. 자 이거는요, 쌤 같은 경우에는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쌤 같은 사람은 티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스트럭트.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요. 뭐 그런 뭐 솔직히 뭐 아니 원래는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뭐 티처 이렇게 하고. 티처를 안 쓰. 박건우 동생은 그냥 뭐 티처, 채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자. 몇 분이야? 빨리 보기.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The word mentor comes from mentor i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서 멘토라는 것으로부터 이 멘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그는요, 뭐고 카운셀러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teacher. 그죠? 자, 그래서 텔레마추스에게 그러하였습니다. Like mentor처럼요, 이 멘토들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돌봅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학교에서 뭐한다? 빌드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가이드. 보통요, 이렇게 G 다음에 U, I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요 보통 I로 발음하시는 게 나아요. 아이. 알겠죠? 가이드. 물론 아닐 때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94페이지. 어? 뭐야? 안 끊어도 돼요? 근데 몇 분인데요 지금? 21분 54. 안 끊을 거예요. 좀 있으면 좀 쉴 거잖아.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크리스마스. 두 번째 넘어갑니다. What comes to mind? 끊어주세요. What comes to mind? 일단 해석이 지금 제일 뒤에 물음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이 마음속에 오는가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when 세모치세요. 네? 세모친 when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뭐 할 때. 그럼 뭐 할 때? 뒤에 You think of Christmas. You think of Christmas는 해석 어떻게 해요? 네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그렇지.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 눈. 또 눈. 또 여자친구. 공휴일 빨간 날이니까 그죠? 또 여자친구. 모태솔로요? 참네. 중학교 1학년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오면 하나 외로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 와 수연아. 아이고. 주먹 맞다. 아이고. 그 주먹 그 생각하고 앉아.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메리 패밀리.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some 동그라미입니다. 주어입니다. 예. 자, 몇몇 사람들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think of Santa Claus. 산타 나왔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others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연타에서 부정대명사 배웠을 때 others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예,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 다른 그냥 다른 사람들이죠. 나머지 하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D. 단어. 그렇지. D, 즉 더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아이고 잘 배웠네. 자, 다른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한다? Gift.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죠? 어디에 있는 선물? Under a Christmas tree. 그러니까 under는 무슨 뜻? 아래. 그렇지.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뭐예요? 선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자, but 그러나 many French people 갑니다. Many French people 무슨 뜻이에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 그렇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니까 may say래요. 여러분 may 무슨 뜻이에요? 뭐뭐 조동사로 뭐뭐 할지도 모른다였죠. 그죠? 그러면 say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말할지도 모른다. 주어 동사 체크 잘하세요. 말할지도 모른다. 뭘 말할지도 모른다. But it's not.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된 거야? 나 뭔 뜻인지 몰라요. 자, on Christmas, on 별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날짜입니까? 아니면 연도입니까? 몰라요. 날짜. 12월 25일이니까 날짜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자취사는 반드시 on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요, they bake a pudding donut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y bake. 그들은요, bake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굽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굽는다. 그래서 치킨을 만들면 굽네 치킨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번째 때 노엘 캐놓고 콤마 다음에 뭐 나와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데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름이 부츠 된 노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노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캐롤 중에서 노엘, 노엘. 안 들어봤어요? 네. 노엘에서만 그런가 봐요. 노엘. 자, 그래서 노엘? 노엘가 아니고요. 자, 자, in English, 자 영어로, 영어로 the name means 그 이름은 means 무슨 뜻이에요? 의미하다. 의미하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의미합니다. 뭘요? 의미하는데요. 뭐를 의미한다? 뒤에 보니까 로그. 크리스마스 로그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그가 무슨 뜻이야? 통나무. 그렇지, 통나무. 통나무? 응? 통나무. 크리스마스 통나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케이크도 어떻게 생겼을까요? 통나무. 통나무처럼 생겼겠죠. 통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통나무 이렇게 길자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 그 나이테도 있고 막 있잖아요. 막 장작처럼 이렇게 막 있는 거. 여러분 캠프파이어나 이런 데 보면 장작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왜 영화 이런 거 보면 힘센 남자들이 도끼 들고 으이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영화도 있어? 상남자. 상남자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도끼들 다 뒤로 나자빠져요. 해봤는데 약간. 자, 난 달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해봤는데 달도. 자, this cake is rolled 갑니다. 그 케이크는요, is rolled. 케이크가 만 거야, 케이크가 말려진 거야. 말려진 거죠. 그래서 is 다음에 it이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 이렇게 아세요. 아직 수동태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 안 배웠기 때문에. 자, 뭘로 말려져 있다? chocolate whipped cream이라고 나와 있죠. whip 무슨 뜻? 비판기. 우리가 알고 있는 whipped cream, 흔히 알고 있는 휘핑 크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콜릿 휘핑 크림으로 말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뭐처럼 보인다? Looks like a log처럼 보인대요. log는 무슨 뜻? 통나무. 그러니까 약간 통나무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 우리 왜 그런 케이크 있잖아요. 롤 케이크 알죠, 여러분?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Yes, sir. 자, as the story starts in ancient Celtic tradition, 원래는 Celtic tradition 했는데 Celtic tradition 밑에 Celt란 말이 나오죠. Celt족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까? 몰라요.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일단 Celt는 대한민국. 자, 조용히 하세요. Celt는요 영국이에요. 아, 영국. 고대 영국. 고대 영국. 고대 영국 지역. 지금의 잉글랜드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많은 부족들 중에 켈트족이라고 있거든요. 켈트족, 앵글로족, 그 다음에 색슨족, 뭐 아무튼 이런 부족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 영국의 어떤 켈트족이라고 해서 이 켈트족이 흔히 말하는 영어의 어떤 시작을 나타내는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켈트족의 어떤 전통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The Celtic people, 이 Celtic 사람들은요. 자, burn the tree trunks 합니다. burn은 무슨 뜻? 태우다. 그 다음에 tree trunk는 뭐예요? 나무? trunk가 뭐죠? 나무 줄기죠. 됐어요? 나무 줄기를 태웠대요. 어디에다가? On the winter solstice to celebrate the end of winter. 겨울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날이에요? Winter solstice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나와있죠? 동지. 동지. 동지가 무슨 날이야? 밤이 제일 긴 날. 그날 뭐 먹어? 팥죽. 자, many years later 끊어주시고요. 많은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이 프랑스의 제빵업자가 remembered 동사입니다. 기억했습니다. 뭐를요? This tradition, 이 전통을 기억했대요. So, 그래서 he, 주어,
그는요 invented. invented 무슨 뜻? 발명하다. 발명하다죠?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단어 똑바로 안 쳐주면 다 혼납니다. 네. 알겠죠? 숙제였어? 숙제였어. 네? 당연히 숙제 아니었죠. 발명하다. 자 추가로 더 할게요. 인벤터. 발명가. 인벤션. 무슨 뜻일까요? 발명품. 발명품.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포츠덴 노예를 그렇게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끄고요.